사용했던 이창훈 파커의 개성 승부 시속창을 승부별로 분류하는 장면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투표지 표지를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지 국장을 선거별로 분류하는 장면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아가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투표지에 있는 박보드를 인식하여 선거별로 분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투표지 분류기 장비를 이용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한 선거별 분류에 대한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별 분류는 이차원 바코드 안에 있는 선거에 대한 정보와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각 선거와 선거구별로 지정된 적재함으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능입니다. 준비된 투표지는 7개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거별 분류하는 것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안에 있는 이차원 바코드 안에 선거에 대한 정보와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각 지정된 적재함으로 이 선거별 분류를 시연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선거별 분류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내부 구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장비의 내부 구조는 오늘 시연한 장비를 해당 업체의 직원이 분해 과정을 거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 내부 구조 공개를 위해 분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도 같이 분해해야 돼요. 예, 같이 합니다. 알아서 다 같이 하세요. 4년식, 14년식입니다. 제가 이거 할게요. 14년식. 예, 14년식입니다. 준비된 장비는 두 가지 규정에 대한 걸 준비했습니다. 저쪽 왼쪽에 있는 장비가 14년형 장비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에 앞에 있는 장비가 18년도에 대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분해는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순서는 기기에 대한 본체와 노트북, 그 다음에 프린터 순으로 분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지 분류기 기기 본체에 대해서 분해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체에 대한 선거를 지금 분해를 했고요. 다음은 하부에 대한 구조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에 필요한 모터라든가 센서에 관련된 부품만 있고요. 어떠한 외부 통신 가능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린터와 노트북에 대한 거를 탈거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뭐, 통신장치가 없다는 게 어느 부분이죠? 지금 전체 보시면은 네. 어떤 뭐 관련된 그런 비슷한 통신장치는. 그게 이제 이쪽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쪽하고 이쪽을. 앞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봐야 되시죠. 네, 잠깐만요. 좀 찍을게요. 네, 다시 보여줄 수 없나요? 아직 사진이 안 찍혔는데. 다시. 예. 아까 그, 예. 이따 시간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들어보여주세요. 그 아까 보면은 그 노트북 안에도 네, 그건 다음 수술로 다음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여기 안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과 프린터의 장부를 한번 탈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거해 주세요. 형주 씨 거기 되죠? 보이죠? 저는 야, 저쪽에서 할게요.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최저 블록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 본체와 노트북과 프린터를 모두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안에 무선 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에 대한 덮개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이쪽에 나와서 가리니까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쪽. 한 번 더 이쪽. 한 번만. 충분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진도 네, 알겠습니다. 좀 있고. 이건 이제 사용
노트북에 대한 답변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노트북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방금 분해한 오른쪽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 투두지 블록에서 분해를 한 노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가 똑같은 모델에 대한 상용 노트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용 노트북에는 이렇게 여기 노드 뒷면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투두지 블록의 노트북에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저희가 납품받을 당시 때부터 무선 랜을 제거해서 납품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드에 무선 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어디가 다른지. 네, 여기 상용 노트북에 대한 무선 랜 카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저희는 무선 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잠시만요. 요거 좀 찍을게요. 저희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저기 한 거니까. 자. 계속 걸려요. 보이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자, 저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요? 네, 네. 자, 고개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죄송한데 오른쪽 손으로 볼펜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예, 고개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가리켜 주시고요. 몇 번 더 계속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예, 자, 이쪽. 예, 고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자, 요번에는 요쪽에서 이쪽 손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옮길게요. 잠시만요. 자, 옮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있는 14인용 특허지 분류기도 노트북이. 아, 근데 잠깐만요. 아,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거 무슨 랜카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이따가 지금 CPU 나중에. 할 수 있... 아니, 아니요. 지능을 네.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별도 지령답 시간에 지뢰해주세요. 예, 별도 지령답 시간에 지뢰해주세요. 예, 그거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버리면. 아니, 지령답 시간 드릴게요. 그때 지뢰해주세요. 벌써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이따가 지령답 시간에 하세요. 네네. 예, 옆에 그 14년용에 대한 투두지 블록을 분해했는데요. 거기 노트북도 보시면은 무선 랜 카드가 탈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선생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그거 맞아요. 이거 맞죠? 아, 그거는 랜 카드. 네, 무슨 랜 카드인데, 이거는 없어요. 없다고. 손 좀 치워주세요, 손 좀. 예, 예. 네. 이쪽 부분에 랜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전부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일단 질문 시간에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00, 90.
저쪽으로. 아! 손 챙겼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특유지 블루기의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태그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특유지 블루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부산의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을 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노드를 틀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특허주 블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허주 블록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에서는 와이파이 기능이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메뉴는 메뉴만 있고요. 네. 여기는 와이파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외부에서 이제 USB를 통해서 그 무선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유심칩을 꽂으면 통신이 가능하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특허지 블루기에 대한 작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지가 출입구에 들어간 다음에 이쪽 경로상에 왼쪽에 보면 저희 광학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판독을 한 다음에 운영장치인 노트북에서 전구에 대한 기표 용도와 전구에 대한 수평지를 판별한 다음에 정상적인 표라면은 해당 후보자에 분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다만 무효표이거나 그리고 투표지 분류가 알지 못하는 뭐 기표가 번졌거나 그 다음에 일부 현출됐거나 그렇게 알지 못하는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확인 대상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스펙트럼에 대한 그 센서나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외부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비는 표지를 위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표 위치만 갖고 다니고 한다 이거죠.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예.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 단계상 투표지 분석이 내부 부재 공개는 마치고요. 심사하게 수기를 끝내려 하겠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그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한 시간하고 사진 찍을 시간을 주십시오. 예예예. 예. 더 말씀하시면 뜨거워 예? 주차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예, 예. 우리 충분히 그 시절을 해야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분유기를 지금 분해된 상태로 그대로 지금 놓아 둘 겁니다. 언제라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바로 보내고 있죠. 내려가고 계속. 지금 보내고 있어. 지금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걸 알고 있나? 알고 있어. 연락 오전에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연락했어. 연락하고 실시간. 연락 받고. 연락 받고.